사시사철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남양주. 이맘때면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이들로 북적이는데요. 이야, 복장도 그냥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복장이시네요. 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죠. 네. 오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날씨도 좋고 자전거도 네. 잘 밟히고 공기도 좋고 정말 좋은데요, 다? 네.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제 친구랑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랑? 네. 와, 친구분이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는 그거 같이 안 오시고? 아, 여자친구는 아직 안 태어난 것 같아요. 아직이요? 아직 뭐라고 안 태어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여자친구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해줄게. 떠나세요. 아니, 곧 좋은 분 만나시겠죠. 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안 던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간이 휴게소와 자전거 대여소에서 쉽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옛 중앙선 철길을 따라 새롭게 탄생한 능내리 자전거길은 1년 내내 언제 찾아도 좋은 자전거길로 꼽히죠. 예림 씨 잘 타네요. 잘 타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함께해서 기분 좋게 달리기 와. 좋은 길이랍니다. 지금이 딱 좋을 때네요. 꽃도 많이 피어있고. 자전거 여행자들의 좋은 휴식처가 돼주고 있는 명소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그리움을 선사하는 간이역, 능내역입니다. 정말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매표소네요. 여긴 진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공식 폐역이 되었지만 삐거덕대는 대기실 의자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군대 대결 그거서 이제 도시락처럼 그렇죠, 그렇죠, 먹었던 그렇죠. 거. 와, 그게 야전에서 쓰는 거. 야, 이거 이제 아이스크림 옛날에 그 사 먹던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딱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단맛만 있으면 이거 네, 따라 먹으면 네. 얼음 덩어리만 남죠, 그날. 그래도 그때는 너무 맛있어. 그때는 맛있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안 먹죠. 얼마 내구선? 이곳에선 절로 옛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된 이후 남양주 일대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경관은 빼어나기로 유명한데요. 팔당호를 중심으로 곳곳에 관광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이 깃든 생태공원입니다. 근데 정말 공간이 너무 멋있고 주말에 가족분들이랑 오거나 연인들이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자 오랜 유배 생활 끝에 돌아와 생을 마치신 곳이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미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다산 생태공원. 데크로 만들어진 산책로에선 호수를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서요. 자연 속 깊은 곳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쭉 펼쳐져 있으니까 폭이 더 시원하네요. 이곳은 물에 비친 달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 수월정이라 이름 붙여진 정자인데요. 홍어 천변 일륜홍 상어 둥둥 떠룡은 잠자고 잘교새 펄펄 날아든다 동정여 천에 파시